오케이, 반갑습니다. 마물상 마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카메라 X1C입니다. 저번에 나왔던 X1A의 후기 모델로서 1985년부터 57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X1A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바로 외관이죠. 메탈 프레임 바디에서 검정색 플라스틱 바디로 대체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전 거보다는 심플해서 세련되기도 하고 모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실히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렌즈 마운트가 바뀌었습니다. 자사의 엑사크타 마운트에서 조금 더 보편적인 M42 마운트로 변경함으로써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용폭은 그 전 거랑 똑같은데 그냥 그 보고하면 안 돼. 자, 렌즈 맨 앞부분 거리 조절링입니다.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살살 돌리다 보면 초점이 맞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링이 피사계 심도 스케일이란 건데 따로 기능이 있거나 작동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참고하라고 써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다면 구글. 아무튼 저 뒤에 세 번째 링이 조리개 되겠습니다. 렌즈는 칼자이스의 테사라는 유명한 렌즈이고요. 필름 와인딩 레버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딩 레버 옆에 점은 셔터가 아닙니다. 셔터는 앞쪽에 있어요. 오른손으로 필름을 감고 왼손으로 찰칵. 그리고 레버 위에는 필름의 수량을 체크해주는 필름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냥 돌리면 돌아가니까 맞춰서 쓰시면 돼요. 렌즈로 돌아와서 왼편을 보시면 M과 A로 적혀있는 문구가 있을 텐데 하나는 매뉴얼, 하나는 오토매틱이라서 심도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리 보기입니다. 뷰파인더에는 적용이 되지만 결과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기호대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다음 뒤편에 있는 셔터 잠금 장치입니다. 저렇게 빨간 점이 보이게 되면 셔터가 잠겨서 눌리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그냥 가방에 꼬부쳐 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합니다. 정말 은근히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벌브 모드를 제외하고 30부터 175까지 단계별로 4단계가 있습니다. 125분의 1초나 175분의 1초로 찍으시면 정말 안전빵입니다. 그리고 저기 60과 30 사이의 빨간 점은 플래시를 쓸 때 그 점을 플래시 마크에다가 두고 찍으라는 소리인데 여러분은 플래시를 쓰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안 쓸 거예요.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뷰파인더를 프리즘 뷰파인더와 웨이스트 레벨 뷰파인더로 바꿔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웨이스트 레벨 뷰파인더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아래는 또 초점을 좀 더 세밀하게 잡기 위한 돋보기 장치도 있으니까 눈치껏 쓰십시오. 눈치껏. 예. 이 친구는 또 친절하게도 프리즘 뷰파인더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뷰파인더를 가는 방법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은색 부분 아래에 검정 부분을 잡고 이렇게 위로 뽑으면 쭉 뽑혀요. 그러면 이 파인더에 프리즘이 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빼다가 펜타 프리즘에다가 박아 넣으면 돼요. 이걸로 바꾸면 이제 아이레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봐왔던 그런 익숙한 카메라의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안 나. 자, 여기서 잘못한 거 뭐? 그렇죠. 프리즘을 뷰파인더에다 넣지 않고 그대로 꼽았어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틀린 겁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리즘을 고이 다시 넣어놓고 웨이스트 레벨 뷰파인더로 다시 장착한 후에 필름을 넣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이제 카메라를 뒤집어보면 저 수상하게 생긴 부분 있잖아요. 딱 봐도 저 점을 이렇게 맞닿게 하고 싶은 부분 딱 맞추면 뚜껑이 열립니다. 존나 멋있어. 자, 그럼 필름실이 나옵니다. 필름실 필름을 뽑아서 이 거꾸로 꼽아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필름을 왜 거꾸로 꼽게 만들었을까? 얘네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필름 쭉 잡아당겨다가 오른편 스프레 맞은편에다가 이렇게 우겨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저 쇠덩이 오른편에 쇠기둥에 톱니바퀴와 필름이 잘 맞아서 돌아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필름이 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 뚜껑을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나가시면 돼요. 바로 필름 빼는 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셔터인 척 했던 녀석을 누르면 필름이 슥 풀립니다. 그럼 그때 왼편에 있는 필름 리와인더 노브를 빼서 화살표 방향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필름이 저렇게 쏙쏙 감깁니다. 진짜 쉽죠? 그러면 이제 바로 결과물 타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개인적으로 이 엑사 모델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찍는 과정도 되게 감성적이지만 나오는 결과물들도 되게 그 빈티지한 감성이 아주 그냥 철철 묻어나와요. 그렇다고 해상도가 나쁜 것도 아니야. 이 친구 정말 매력 넘치는 애입니다. 주인을 닮아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도 감성 넘치는 밤 되십시오. 바이바이.